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FAQ를 작성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FAQ에 사용자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플레어 파이낸스의 답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답변은 상당히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린 후에 여기 URL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적어 놓을 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와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자, 플레어 파이낸스가 Q&A를 계속 정리를 할 겁니다.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FAQ가 있었고 어떤 답변이 있는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할 생각이거든요. 자, 첫 번째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첫 번째 자주 묻는 질문 요약을 한 거죠. 다음은 플레어 파이낸스 에코시스템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모음입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당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당사에 문의를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What is 플레어 파이낸스? 플레어 파이낸스가 무엇입니까? 플레어 파이낸스는 플레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최초의 기관 등급, 공신력이 있다는 거죠. 분산형 금융 플랫폼입니다. 어떤 걸 하느냐면요. 트레이딩, 그 다음에 일드 파밍, 이자 농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인슈어런스, 보험, 그리고 일드 마이닝, 채굴이죠. 채굴로 구성된 업계에서 검증된 제품을 플레어 생태계에 적용합니다. 즉, 한다는 거죠. 모두 함께 플레어 파이낸스는 보유자가 생태계와 미래에 대한 진정한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탈중앙화 됐다는 거죠. 광범위하고 다양한 다오 거버넌스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다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뭐 여기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우리가 두개 비교해야 될게 뭐냐면 일드 파밍하고 일드 마이닝, 이두 개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일드 파밍은 말 그대로 암호화폐를 일정 기간 맡기고 스테이킹하고 이자를 얻는 거고, 일드 마이닝은 암호화폐를 직접적인 컴퓨팅 연산 등을 통해 채굴하는 방식, 이걸 말하는 건데, 이두 개를 좀 계속 이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다오 플레어, 그 디플레어를 어떻게 얻는지 누가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래서 플레어 메인 네트워크 출시 1개월 기념일에 플레어 파이낸스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비율,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비율이 얼마인지. 모든 스파크 보유자에게 4천만 개, 다오 플레어, 디플레어를 에어드랍합니다. 몇 개? 4천만 개. 플레어 토큰을 4천만 개 하고 치환해서 계산하면 뭐몇대 몇이 나오겠죠. 이따 얘기할 겁니다. 배송이 완료되면 디플레어 보유자는 어디에서? 여기서. 클레임 플레어 파이낸스. 이게 우리가 공개가 안된 내용이잖아요. 이게 잠깐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 처음에 XRP 스냅샷을 우리가 찍었죠. 20년 12월 12일 날. 그리고 한 6개월 후쯤에 되면 스파크 플레어 토큰을 에어드랍 받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걸 받은 후몇달 후? 1개월 후에, 1개월 후에 뭐 한다? 플레어 토큰, 에어드랍 받은 플레어 토큰 그 올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스냅샷을 찍습니다. 스냅샷. 그래서 이 플레어 비율에 따라서 7일에서 10일 후에 뭘 받는다? 디플레어, 다오 플레어를 에어드랍 받죠? 아시겠죠? 자,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받은 후 1개월 후에 뭐 한다? 플레어 토큰 그걸 스냅샷을 찍고, 그리고 스냅샷 찍은 후 7일, 10일 후에 뭘 받는다? 다오 플레어 토큰을 받죠? 그리고 7일 안에 뭘로 바꿔야 돼요? D 플레어를 Y 플레어로 바꿔야 되는데, 이전에는 어디서 바꾸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URL이 나왔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DAO 플레어를 Yield 플레어로 바꾸려면 어디서 바꾼다?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확실하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다? 공사 중이다. 들어가 봤자 확인 못한다. 이까지가 나온 사실입니다. 자, 이거예요. 플레어 파이낸스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만들었느냐?
너희들 배우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플레이어 파이낸스는 다양한 비즈니스 여기서 한 25년 일했대요. 25년 정도. 그다음에 뭐 개발 경력이 35년. 그리고 뭐 암호화폐 관련 분야에서 32년. 이렇게 머문 사람들 40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6명의 사람들이 만든 게 플레이어 파이낸스입니다. 그리고 이 6명은 리플, XRP, 랩스, 플레이어 네트워크 또는 기타 관련 계열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답니다. 아무런. 그러니까 딥 비하인드, 딥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플레이어 파이낸스는 벤처 캐피탈 또는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런치패드 또는 기타 형태의 투자 법인과 절대로 제휴하지 않았다. 우리의 뒷배는 아무도 없다. 우리 6명이 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익명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뭐냐? 우리 믿지 못하겠다. 왜 익명으로 하느냐? 뭐 캥기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현재 익명이지만 6명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우리의 신호는 안전하게 유지돼야 돼야 된다. 남들이 알면 안 된다. 플레이어 네트워크 팀에 우리는 플레이어 네트워크 팀에 우리 존재를 안다. 우리 6명은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우리 6명의 존재를 알고 있다.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가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다가가도록 다양한 수준의 감독을 받는다. 누구한테? 플레이어 네트워크한테 받고 있다. XRP용 디파이를 비즈니스에 대한 이업으로 볼수 있는 은행과 최고 경영진 그리고 알지 못하는 거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일련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프로젝트가 부러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예,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익명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플레이어 네트워크 팀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게 된다. 그것이 안전하고 적절하며 우리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여러분 앞에 나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 제품 어떤 게 있느냐? 이게 너무 식상하죠? 플레이어 마이닝, 플레이어 무추얼, 플레이어 USD, 플레이어 론, 플레이어 X, 플레이어 팜. 이건 나중에 여러분 실물 나도록 우리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YFLR, 일드 플레이어, 일드 뭐, 핀 토큰, 일드 마인 토큰, 이게 뭐냐? 그러니까 플레이어 파이낸스 에코시스템 생태계 자, 첫 번째 와이 플레이어 일드 플레이어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플레이어 파이낸스 생태계 세컨더리 거버넌스예요. 세컨더리. 자, 퍼스트 거버넌스는 뭐예요? 와이핀이에요. 와이핀 보시죠? 11,000개밖에 없어요. 11,000개. 그래서 첫 번째 거버넌스 토큰은 뭐다? 와이핀이에요. 여기서 확실히 말했어. 와이핀이 11,000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버넌스 토큰이 뭐냐? 와이플레어, 와이플레어. 자, 이건 뭐다? 1억 1천만 개가 발행돼요. 그 중에 4천만 개가 플레어 토큰, 에어드랍 받는 사람들한테 4천만 개를 나눠주죠, 공짜로. 예. 예,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드 마인 토큰이 뭐냐? 플레어 파이낸스 에코시스템을 위한 일드 마이닝? 최고라는 거죠. 및, 버너블 레이트 부스터 토큰. 이게 뭐냐?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것들은 실물 나도록 우리가 설명할 거니까. 그래도 이게 뭐냐 알고 싶으시면 여기 밑에 있죠? 여기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시죠?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야, 너희들이 말하는 XUSD. 이거 뭐냐? 이 정체가 뭐냐? 뭐, 디파이 해봤던 사람들은 아시겠는데, 뭐냐면, USDC, USDT, DAI, TUSD. 이거 다 다른 생태계에서 있는 토큰들이잖아요. 이걸 플레이어 파이낸스 쓰기 위해서는 이게 뭐? 랩 시켜야 돼요. 랩. 예? 랩을 시켜야 되는데 그 랩을 시킨 게 뭐다? XUSD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랩을 시키는 거죠. 이 이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다른 생태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로 유입시킨다? 플레이어 파이낸스, 플레이어 네트워크로 유입시키는 작업 XUSD가 담당을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플레이어 파이낸스에
우리가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플레이어 파이낸스는 진정한 분산형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는 분산형 자율조직입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플레이어 파이낸스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즉 참여와 끊임없는 검토 및 건설적인 비판은 사용자 유지의 제국을 구축하는 데 핵심입니다. 당신들이 주인입니다. 비판해라. 참여해라. 끊임없이. 플레이어 파이낸스 팀은 생태계를 안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지만 우리가 리드는 하지만 비록 플레이어 파이낸스의 미래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은 누구다? 여러분이다. 그래서 플레이어 파이낸스는 플레이어 에코시스템에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원하는 새로운 개발자에게 보조금과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은 정체 생태계에 유익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뭐가?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그러면 플레이어 파이낸스 너희들 토큰을 지원하는 거래소가 있느냐? 그리고 지갑은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했죠. 이러한 내용은 추후 웹사이트에서 발표될 것입니다. 아직 확립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디센트 올렛은 우리가 꼭 지원한다. 자, 디센트지가 어떤 건지 아시죠? 디센트? 자, 플레이어 네트워크,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는 하드 올렛을 지원하는데 확정된 건 디센트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나노도 지원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확실히 지원하는 것은 디센트예요. 그리고 디센트 가시면 공식 파트너가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공식 파트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센트는 플레이어 파이낸스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공식적인 하드 월렛을 지원하고 있고요. 플레이어 디센트는 또 어디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카이카스, 클레이튼, 디파이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하드 월렛에 대한 얘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하드 올렛 말고 하드 올렛은 소프트 올렛 있잖아요. 우리가 크롬에서 익스텐션으로 들어가는 거 메타마스크 또는 뭐 카이카스 이런 형태 이런 지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갑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지갑이 어떤 형태인지는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얘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이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메타마스크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갑을 만들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지갑도 만들 수 있고 하드월렛 지갑도 임포트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분명히 말했지만 이 부분은 이미 어디서 해준다는 걸 밝혀졌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플레이어 스파크 토큰 소유자에게 얼마나 많은 디플레이어, 다오 플레이어가 발행됩니까? 말씀드렸죠? 디플레이어는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받은 사람들 온장을 찍어서 비율에 따라서 4천만 개를 에어드랍 시켜줍니다.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자, 4천만 개 주죠? 그리고 이번에 스파크 토큰 받은 사람이 참여한 사람이 230억 개 정도 된대요. 근데 이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230억 개의 XRP가 플레이어 토큰, 아니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참여했대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나와요. 나오는데 이걸 계산해보면 575개의 플레이어 토큰을 들고 있으면 한 개의 다오 플레이어를 받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575개의 플레이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스파크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한 개를 받아요. 한 개. 예. 전번에 제가 계산해 드렸죠?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 정도 받는다는 거죠. 이게 한 450개, 공식적으로는 450개죠. 450개. 이렇게 하면 꽤 많이 낮아져요.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은 235개로 계산하면 575개 가지고 있으면 한 개 받는다. 만약 차기의 경우 450억개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 것인지 계산해 보시면 몇 개인지 금방 나와요.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을 했죠.
플레어 에어드랍 받은 후에 플레어 토큰을 더 구매하면 내가 다운 플레어, 디플레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자, 여기 보시면 스파크 토큰, 플레어 토큰을 에어드랍 받죠? 자, 그리고 거래소에서 이걸 플레어 토큰을 상장합니다. 그래서 사고 팔수 있다라고 치면 내가 다운 플레어를 더 받고 싶다. 그러면 언제? 여기 있죠. 이 사이, 이한 달, 한달 사이에 플레어 토큰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구매를 하시면 한달 후에 플레어 토큰 가지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뭐 하겠어요? 스냅샷을 찍죠. 그래서 디플레어, 다운 플레어를 받을 수 있잖아요. 515개를 뭐 아까 그 계산했잖아요. 몇 개? 575개? 뭐 575개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다운 플레어를 받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걸 받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거래소 샀다. 근데 거래소에서 뭐 한다? 다운 플레어에 대한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이거 사신 후에 플레어 토큰을 어디로 빼야 된다?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만든 올렛으로 빼돌려야 된다. 빼돌려야 된다. 여기 놔두면 안 된다. 이말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플레어 토큰을 막 사놓으셔요. 더, 다운 플레어, 이걸 다 받고 싶으면 다 사놓으시고, 내가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뭐, 다운 플레어, 에어드랍, 아니, 다운 플레어를 지원해준다. 이러면 그 거래소에 그냥 놔두시면 되고, 이 거래소가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플레어 파이낸스가 언젠가는 소프트웨어 올렛을 만들 건데, 이쪽으로 이체시켜라. 그렇게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또 한번 강조드리고 계속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운 플레어, 디플레어 토큰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말했잖아요. 플레어, 스냅샷 찍고,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플레어, 스파크 토큰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스냅샷 찍고, 그 찍은 후 언제? 70일 후에, 10일 후에 받는다고요. 다운 플레어, 디플레어를 받는다고요. 근데 이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더 플레어로 바꾸는 게더 중요하다. 예?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논란거리를 얘기하면 상당히 불안해하시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 논란거리는 없어질 수 있는데 이게 그 논란거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거 잘 보세요. 플레어 에어드랍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디플레어? 다운플레어? 얘가 어떻게 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여러분이 디플레어 할당은 기아의 지갑에 계약 주소를 추가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갑, 그 다음에 거래소가 에어드랍을 지원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래소하고 지갑에서 에어드랍하면 간단하다.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직 어렵겠지만 우리가 뭐냐면 계약 주소가 있는데 계약 주소를 넣으면 디플레어라는 토큰이 보입니다. 예? 디플레어라는 토큰. 이거 추가시키면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예, 간단하게 지갑, 지금 얘들이 디센트 지갑 지원한다고 했죠. 근데 나노 지갑 아직 아무 말 없죠. 근데 얘들이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게 뭐냐면 지갑 거래소가 에어드랍을 지원하는 경우 얘기했거든요. 그럼 디센트는 100% 지원하니까 얘들은 이 디센트에서 디플리어라는 토큰을 바로 볼수 있어요. 지원해 줄 거니까. 근데 나노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는데 나노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노가 지원되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드 올렛뿐만 아니라 지들이 소프트 올렛 만들 거 아니에요. 올렛 만들어서 어떤 거 우리가 자기 그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이더리움 주소.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거 가지고 있는 사람, 개인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개인키를 등록을 해서 디플레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올렛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들이 아직 소프트웨어 올렛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소프트웨어 올렛에서 하드웨어도 지원해야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올렛에서 또 뭐? 개인키로 발급받은 사람들, 개인키로 마이이더 올렛이라든가 아니면 뭐 메타마스크 주소,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올렛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올렛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얘들이 이거에 대한 것은 아직 얘기할 절차가 아니니까 빠트려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끝까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하드 올렛만 받은 사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 이드 올렛, 그 다음에 메타마스크 이런 많은 주소의 개인키를 가지고 디 다오 플레이어를 에어드랍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스파크 토큰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 조금 불안하시거나 제 설명이 완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보가. 그래서 그 정보가 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가이드 해드릴 거니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좀 기다려보세요. 자, 이 질문도 아주 많았어요. 자, 내가 거래소에 있는데 우리가 거래소에서 언제 15%만 받는다. 그러면 나는 스파크 토큰을 플레어 토큰을 15%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 디플레어로 바꾸려면 15%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드렸는데 얘들이 어떻게 답변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래소가 에어드랍, 디플레어 에어드랍을 지원하는 경우 100%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15% 이 얘기 진짜 이제 그만하세요. 지겨워 죽겠어요. 100% 받아요. 100% 다 받아요. 자, 개인 지갑으로 받은 사람들 하드 올렛이든 아니면 마이 이더 올렛이든 아니면 메타마스크든 개인 지갑을 받은 사람들 100% 받습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다오 플레어를 지원하는 경우 100% 받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경우다? 거래소가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15%밖에 못 받아요. 이걸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XRP를 스냅샷 찍었어요. 맞죠? 내가 1000개를 가지고 있다고 치죠? 1000개에 대한 스냅샷을 찍었어요. 그러면 플레어 토큰 몇 개 줘요? 1000개 주죠? 플레어 토큰 1000개의 플레어 토큰을 줘요. 그리고 얘들은 플레어 토큰을 가지고 스냅샷을 찍어요. 그러면 이제 찍겠죠? 그리고 이 1000개에 대해서 다오 플레어를 에어드랍을 시켜줘요. 자, 에어드랍 시켜줘요. 그러면 거래소 지갑에 1000개에 아, 1000개가 아니라 그냥 575대1인데 그냥 575로 할게요. 575. 575. 이게 내가 XRP 575를 575개를 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교를 하느냐면 자꾸 어렵게 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해가 안 된다. 뭐 이해를 못 한다. 아, 저 입장에서 왜 이해를 못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거 죄송합니다. 자, 이거 있죠. 575대 1. 그래서 XRP가 575개 있다고 제가 예를 들게요. 자, 575개를 받았어요. 제가 575개를 받았죠. 자, XRP가 처음에 575개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자 플레어 에어드랍 받았는데 몇 개 받아요? 플레어는 XRP하고 1대1이죠. XRP하고 플레어는 1대1 비율이죠. 1대1. 자, 그러면 저는 575개의 FLR을 받았어요. 플레어 토큰, 스파크 토큰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플레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스냅샷을 찍어요. 자, 그러면 575가 찍혔죠. 근데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7, 10일 후에 몇 개를 줘요? 한 개를 주죠. 1대 5, 얘는 왜? 575대 1이니까. 플레어 토큰, 그 다음에 1은 뭐예요? 디플레어, 비율. 그래서 한 개를 받아요, 한 개. 자, 그러면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한 개의 디플레어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거래소가 가지고 있죠. 거래소가. 맞죠? 거래소가 가지고 있죠. 거래소가.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데 이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래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소가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한 개를 내가 꺼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디플레어 토큰을 Y플레어로 바꿔야 돼요. 근데 거래소가 지원하지 않으면 거래소에 있는 이 한 개를 바꿔주지 않잖아요? 바꿔주지 않잖아요? 맞죠? 이거 지원 안 해주니까 이거 안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받은 사람 지원 안 해줘버리면 이거 무용지물이야.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575개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소프트웨어 올렛을 만들 건데, 이 올렛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근데 575개를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575개 15%만 주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메인넷 출시 1개월 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15%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575에 15%면 뭐 57개에서 뭐 20, 한 57개? 한 60개 정도 받아요, 60개 정도. 그러면 이 60개 정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기 위해서 이 60개를 플랫 파이낸스도 만든 소프트웨어 올렛에 넣어놔야 돼요, 60개를. 그럼 이 60개에 대한, 이 60개에 대해서 그거 하겠죠? 스냅샷 찍겠죠? 그러면 이 60개에 대해서, 그러면 575대 1비율이니까 60대 하면 이게 한 0점 얼마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돼요. 0점 몇 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소가 지원 안 해주면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은 15%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도 또뭐 해야 된다? 이15% 플레이어 토큰을 어디로? 소프트 올렛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할 거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네. 자, 거래소를 이용하여 플레이어 네트워크에 에어드랍 참석한 사용자는 100% 디플레이어를 받게 되나요? 거래소가 에어드랍을 지원하는 경우는 100% 받고, 지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플레이어 토큰 15%를 해당되는 것을 어디로? 플레이어 토큰 파이낸스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올렛으로 옮긴 후에 여기서 스냅샷 찍고, 그래서 575대 1 비율로 그걸 이제 디플레이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다 놓고 얘기하는데, 거래소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 거래소에서 지원 안 해줘 버리면 100%그 욕은 거래소가 듣기 때문에 거래소가 지원 안 해줄 거래소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죠? 자, 이것으로 간단한 Q&A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